2023년 5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목은 비리를 막는 자의 비리는 누가 감시할 것인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들이 자기의 자녀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한 것 때문입니다. 지금 5급 이상 선관위 직원들을 조사해 보니까 사무총장, 또 사무차장, 또 제주도 상임위원,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 먼저 사무총장 지낸 분, 세종 상임위원 등 6명, 그리고 그 외에도 이미 퇴직한 사람 5명, 도합 11명이 자녀를, 선관위에 있던 고위직들이 자기 자녀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했다라는 겁니다. 이 경력 채용으로 채용할 때 면접관들이 높은 점수를 줬다라는 건 이미 보도가 되었고요. 이게 이제 불법이냐 아니냐도 불법 따져봐야 되지만, 제가 보는 건 이겁니다. 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공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왜 만들었는가 좀 살펴봤어요. 이게 시작이 이렇게 되더만요. 1960년 4.19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되죠. 이승만 정부가 4.19로 하야하게 되는 거는, 이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는 거는 3.15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3.15 부정선거는 잘 아시죠? 거기에 이제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나서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을 맞고 숨진 게 확인되면서 서울에서 시위가 터지면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됩니다. 이 4.19를 겪고 나서 민주당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처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61년도에 민주당 정부가 무너지고 5.16이 일어나면서 박정희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말고 각 지역별로 만드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제 이 개헌을 할 때마다 선거 관리위원회가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현재는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낸 거는 3.15 부정선거, 그 결과로 4.19 혁명을 치르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헌법기관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굉장히 공정해야 되는데, 이게 공정성을 주장하는 기관에서 뭐 아직 비리인지 아닌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고위 간부들이 자기의 자녀를 경력사원으로 들어오게 했다. 이게 경력사원 채용하고 신입사원 채용이 좀 다르죠. 신입 직원은 공정한 룰이, 어떤 룰이 있습니다. 시험을 본다든지. 어쨌든 공무원이 되려면은 뭐 고시란 제도를 통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중앙공무원이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7급 공무원 중앙부처에서 되거나 국정원에서 해보려면은 상당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방 공무원들은 좀 쉽죠. 지방 공무원이 됐다가 경력직으로 이 중앙조직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옮겨온다. 이거죠. 그럴 때 이제 이 면접관으로 갔던 사람들이 내 친구의 딸이거나 아들이니까 면접 점수를 잘 줘서 붙여줬다. 현재는 전현직 5급 이상 간부의 자녀 11명이 경력으로 채용된 게 확인됐고, 앞으로 더 조사하면 나올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제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꺼내는 거는, 참 선관위가 미안한 얘기지만 하는 일이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선거를 매일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선거, 보궐선거, 재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그거 말고 이제 선관위가 이제 위탁
사무라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그 농협 같은 조합에서 하는 선거들을 이제 관리해주죠. 그런 선거들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일같이 선거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아, 근데 이제 그런 위탁으로 하는 선거들은 큰 선거가 아니잖아요. 위탁 선거는 규모가 작습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나 총선, 지방선거는 전국 단위로 합니다. 그러면 이 전국 각 시군구 읍면동까지 있는데 다 선거 관리를 하려면 직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군구 읍면동마다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중앙관리, 선거관리에는 그렇게 많은 직원을 유지를 안 하고요. 소수만 유지하고 막상 선거가 닥치면은 일선 행정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원을 나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투표 개표 업무에 참여합니다. 되게 그런 많은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알바로 동원하는데 아무나 동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객관성이, 공정성이 있다고 하는 뭐 그런 공무원 조직들을 동원해서 하죠. 그런데 실질적인 이 투표 업무는 다 누가 하느냐? 아까 그렇게 알바처럼 동원된 그런 분들이 다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큰 룰만 정해놓고 룰도 한번 전환 바뀔 것도 없죠. 자기들은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제 친구들 중에 행정공무원 했던 이렇게 일선에 했던 친구들 얘기들 보면 선거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 하는 게 뭐니?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오히려 동사무소나 구청에 근무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투표 관리라든지 개표를 하니까 자기들이 더 기술자라는 거예요. 몇 번에 몇 년에 한 번씩 하긴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뭐 한다고 룰 만드는 건데 그것도 뭐 크게 바뀌는 것도 없고 크게 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선관위처럼 편한 직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거기서 어떤 이미 위탁 선거 관리해 주는 거는 아주 작으니까 자기네가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몇 년에 한번 있는 선거니까 이게 그런데 그 이게 뭔가 보직이 아주 좋은 거죠. 군대 얘기를 하면 꽃자리죠. 여기에 자기 자녀를 넣고 싶은데 뭐가 좀 부족하니까 좀 쉬운 지방 공무원으로 됐다가 경력 직원으로 뽑을 때딱 경력 공무원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뭡니까? 요즘 노조에서 대기업 노조에서 노조 간부들이 자기 자녀를 입사시키는 조건으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랑 이제 이렇게 했구나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이런 조직은요. 제가 또 하나 문제점은요.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법관을 시킵니다. 지금은 노태학 씨가 하고 있고요. 그 전전에는 대장동 게이트에서 등장하게 되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었다고 하는 권순일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법과 법관이라 그러면 굉장히 공정할 것 같은데 이 공정하다는 게 가끔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공정을 기하려면 굉장히 머리가 좋고 많은 걸 검토해야 되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공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선거 관리를 정정하게 하고 하려면은 그 안에 사람들도 부정부패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은 본업이 대법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직을 선거관리위원회는 안 봅니다. 근데 여기는 선거를 매일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뭔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장하고 이 조직이 따로 노는 겁니다. 이런 조직에서는 사무총장인데 사무총장이 사실은 실세죠. 사무총장이 다 운영을 책임지는 거죠. 이런 조직은 정부기관이라든지 또 등등의 매우 많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은 쉽게 말하면 바지 사장처럼 얼굴 마달처럼 있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은 공정하다 그러는데 공정해 보일 뿐이지. 그 사람은 대법관이기 때문에 이쪽 일은 거의 관여를 안 하고 사무총장이 해버리는데 자기들 자녀를 채용을 했다. 뭐 불법인지 아닌지 면접을 해갖고 뽑는 거 시험 보는 게 아니고 면접을 뽑 면접 가는 하는 게 중에 면접도 잘 썼다. 그게 뭐 공정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공무원들 입장에라든지 교사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일안 하고 탱자 탱자 노는 부서인데 그리고 권한은 점점 세져요. 선거가 하면 할수록 물론 뭐 부정선거 시비 지금 중앙선거 관련해서 부정 시비가 있었다는 걸 제가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것까지 다룰 만한 팩트가 없기 때문에 못 다루고 있는데, 근데 여기가 탱자탱자 논다는 조직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저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저걸 헌법기관으로 유지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없애고 임시기구로 또 만들어 쓰는 게 좋으냐, 그건 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을 누군가 감시를 해야 되는데 감시를 안 한다는 거. 북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 해킹을 했는데 그게 그냥 넘어갑니다.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에서 한번 여기를 사이트를 점검해야 되는데 이걸 거부해버려요. 왜?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고. 정치적 영향을 안 받겠다. 객관적인 건 좋은데 여기서 벌어지는 건 누가, 비리는 누가 조사하고 여기가 외부의 영향을 받고 적의 영향을 받는 건 누가 감시하느냐, 이 문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없이 우리 사회가 4.19 이후 지금까지 그냥 달려오기만 했다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면요, 저는 의사들은요 선거관리위원회보다 훨씬 더 전문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 매일같이 환자들을 치료하기 때문에 그들은 전문가예요. 근데 전문가들도 실수를 하고 편파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대체로 일을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은 사람인데 전문가를 또 꼭 옳지는 않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실수한, 의사들이 수술하고 나서 아 잘됐습니다 그러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 지가 해놓고 지가 얘기하는 거. 잘 안 돼, 어려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진심일 수 있는데, 그러면 환자 가족들이 긴장하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결과가 나빠져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책임질지 모르니까 좋았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료진을 감시하기 위해서 CCTV도 설치하고 모두 이런 게 있는데 선관위에 대해서는 보는 게 없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기관이 많아요. 예를 들어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은 누가 감시합니까? 물론 법관이 자기 자녀를 법관으로 경력 임용하는 건 어려워요. 시스템상으로 어려워요. 그렇지만 법원 자체에도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거기도 굉장히 무풍지대입니다. 공정하다고 믿고 있는 데일수록 오히려 무풍지대라는 거예요. 꽃보직이지. 이런 것들을 다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감시하게 되면 그 조직이 휘둘린다.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종속된다. 이런 반론이 나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감시하는 자는 누가 감시할 것인가? 이건 민주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태제 중에 하나예요. 비리를 막는 자의 비리는 누가 감시할 것인가? 그냥 기관만 만들어서 이게 공정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그건 우리 주장일 뿐이지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패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었는데 그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 문제랑 똑같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많은 뭐 기무사도 만들고 했어요. 근데 이 선관위 같은 경우는 이걸 잘 안 했습니다. 선관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감시를 보안감사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못하는 거죠. 이제 무풍지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 권한을 이용해서 일들은 일선 행정공무원한테 국비를 갖고 알바비처럼 주면서 다 맡기고,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동원해서, 자원봉사자 동원해서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노태혁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죠. 뭐 일단은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 찾아 면직 처리한다. 면직 처리라는 거는 일단 사표를 받는 거죠. 이게 파면이 되게 되면은 연금을 반밖에 못 받아요. 자기가 분 돈만 받고. 면직이 되면은 그냥 이제 연금은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사표를 먼저 내겠다는 건 이제 연금을 다 받겠다는 뜻인데 거기에 대한 판단들을 하겠죠. 노태학 위원장은 대법관이었으니까 자기 일이 그쪽에 치중돼 있으니 이쪽을 이번에 이제 터졌으니까 보는데 아마 자기 책임은 아니죠. 지금 이러한 채용 문제는 자기가 선관위원장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니까 뭐 사퇴는 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던지는 주제는 지금 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했니 안 했니 논란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 비리를 막겠다고 하는 자의 비리는 누가 감시할 것인가? 이 민주주의는 계속 견제와 균형이 잡혀야 되거든요. 이게 똑같아. 지금 대법원, 우리 법원이 지금 원사이드 하다는 주장이 많죠. 그것도 법원을 감시하는 기관이 없잖아요. 법원이 행정부의 독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그 다음에 또 입법부도 행정부의 독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입법부 독재는 지금 어떻게 막느냐. 과거의 군부 독재는 내 이해가 돼. 근데 문재인 정권처럼 의회에서 다수, 정부도 그래. 그래서 막 가면 아무도 못 막잖아. 이걸 어떻게 막느냐. 선관위가 저렇게 자기 좋을 대로 단체로 으쌰으쌰 가는 거 어떻게 막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